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오늘은 빅마우스에서 나왔던 의미심장한 장면들이나 대사들을 모아봤습니다. 그 중에는 빅마우스 결말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별거 없는 TMI일 수도 있습니다. 빅마우스 매니아분들이라면 한번 퀴즈처럼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빅마우스 오프닝입니다. NR 포럼에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나쁜 놈들이라 모두 흑백으로 처리되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칼라인 샴페인 잔이 보이네요. 그건 장혜진의 술잔이었습니다. 장혜진은 주변의 많은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찾으려고 노력한 인물이었죠. 더 활약이 기대되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장혜진에게 빛나는 술을 따라준 것은 공지훈이었습니다. 빅마우스 TMI 두 번째,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의 빌런 부천병원 수간호사 박미영입니다. 박창호는 박미영의 남편이 뺑소니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박이 박창호에게 소원을 빌었을 때 본인은 뺑소니로 수감되었다고 거짓말했죠. 빅마우스는 여자라는 말도 있었고 최소 둘 이상은 유력하기 때문에 딸을 잃은 복수심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 노박만이 아니라 엄마도 있다면 어떨까요? 남편이 본인의 죽음을 예감하고 결혼 반지를 본다면 남은 일은 아내에게 맡긴다는 뜻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반지에 대한 저희 생각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한번 재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가설도 생각해보면요. 1화에서 공지훈은 1년 전에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나오죠. 그때 최도하가 해결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NR포럼 힘이 강력하다고 해도 음주의 뺑소니의 사망사고인데 멀쩡하게 나왔다? 그건 누군가 공지훈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들어간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빅마우스 TMI 세 번째, 박창호는 1화에서 블랙박스를 가지고 공지훈을 처음 만나 딜을 제안합니다. 그때 박창호가 원한 금액은 30억입니다. 과거 회상씬에서 박창호는 동생들에게 우유를 갖다 주는데요. 그때 우유의 개수는 30개입니다. 만약 빅마우스가 NK화학 피해 때문에 생긴 보육원생들의 모임이면 구성원은 30명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빅마우스 TMI 네 번째, 공지훈은 박창호를 찾아와 빅마우스 주요 고객 명단 5명을 말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했죠. 이때 최도환은 박창호에게 잘못된 명단을 넘깁니다. 공지훈을 만나기 전에 박창호는 교도소에서 기습을 당해서 기절하는데 깨어나고 보니 주머니 속엔 진짜 명단이 들어있었습니다. 기습했던 인물의 수감번호에서 2, 1, 4가 보이네요. 참고로 노박의 수감번호는 1, 4, 2, 0입니다. 빅마우스 TMI 다섯 번째, 박창호와 고미호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앞자리를 보니 동갑이 맞아요. 한 달 차이로 태어났고요. 중요한 건 뒷자리입니다. 주민번호 뒷자리의 첫 번째 숫자는 성별 구분이죠. 두 번째 자리부터 다섯 번째 자리가 지역번호입니다. 둘 다 1, 6이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박창호는 떠돌이 고아가 아닌 부천시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만약 출생의 비밀이 있다면 박창호는 부천시 인물 중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뜻이겠죠. 빅마우스 TMI 여섯 번째, 이 작품에서 본인 입으로 빅마우스다 라고 외친 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주인공 박창호, 다른 하나는 교도소장 박윤갑입니다. 박윤갑은 특히 두 번이나 본인이 빅마우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정말 박윤갑이 빅마우스였다면 나름 신선한 반전일 것 같습니다. 빅마우스 TMI 일곱 번째, NR 포럼의 일원들 중에 아이들이 안 보입니다. 아이에 대한 대사도 전혀 없고요. 혹시나 NK화학약품 영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 회장은 친손주가 있었죠. 만약 진짜 혈육이 아니고 후계 양성을 위해 입양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빅마우스 TMI 여덟 번째, 이화에서 고미호는 구천병원에 입사 지원을 합니다. 현주인은 우리 병원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죠. 고미호는 구천병원 구내식당 밥이 맛있다고 해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현주인은 그런 고미호에게 모든 면접 점수에서 A점 만점을 주며 입사시켰죠. 덕분에 고미호는 열심히 병원과 교도소와 최도하를 오가며 빅마우스 세계관 최강자 현주이에게 최도하의 민낯을 다 까발려 주었죠. 빅마우스 TMI 아홉 번째, 현주이가 관심있게 보던 논문입니다. 제목을 번역해보면 줄기세포 이식 수혜자와 혈액학적 악성종양 환자의 백신이라고 나오는데요. 현주인은 본인의 병원 지하에서 있었던 일을 몰랐다고 합니다. 현주인은 과연 몰랐을까요? 대충은 알았을 테고, 제발 사랑하는 남편 최도하가
이 더러운 일의 공범이 아니길 바랬을 것 같네요. 결국 답을 찾았고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빅마우스 TMI 10번째, 저는 웹사이트에서 아이디나 캐릭명을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정말 쓰고 싶은 이름들은 이미 다 있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우리의 고기광님은 유명 방송국에 회원 가입을 하는데 아이디를 KING 킹으로 만들었습니다. 킹 뒤에 아무 숫자나 기호도 없는데 그냥 한 방에 일사천리로 가입되었네요. 아이디가 왕이라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빅마우스 13화가 방영됩니다. 제리에 대해 나올 것 같은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끝나면 바로 영상 작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